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에 대해 한 명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는 있지만 이를 호수별로 분리하여 소유권을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닥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는 3층 이하, 19세대 이하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다르게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공동주택입니다. 각 호수별로 분리하여 소유권 등기와 분양이 가능한 것이죠. 다세대 주택의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는 4층 이하여야 합니다. 연립주택도 다세대 주택처럼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호수별로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 개별 등기와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보다는 규모가 크고 아파트보다는 작으며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는 4층 이하입니다.